전국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가장 큰 해남군에서 올해도 유모차 축제가 열렸습니다. 행사 규모는 조촐하지만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. 양현승 기자입니다. 아이를 태운 유모차. 차량 피하느라 평소 위험천만했던 길을 오늘만큼은 속 편하게 지납니다. 고향의 미래로 성장할 아이들의 행렬을 어르신 악대가 반겨줍니다.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2.1명으로 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해남군이 조촐하게 자축하는 유모차 축제입니다.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, 우리 해남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해남군은 2008년 전국에서 처음 출산 정책 부서를 만든 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. 국내 220여 개 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0여 곳에서 해남군의 사례를 교육받았습니다. 다른 곳에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해남군도 고민이 큽니다. 고령화를 중심으로 한 인구 감소세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. 무엇보다 교육을 비롯해 문화, 의료 분야의 취약함 때문에 젊은 부부가 타지로 유출되는 게 걱정입니다. 아이들에 대한 행사나 뭐 문화센터 이런 게 좀 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다른 데는 문화센터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은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. 앞으로 이런 양육이랄지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 아기 낳기 좋은 우리 해남을 만들어가는데. 해남군은 출산과 여성, 보육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새로운 출산 보육 정책을 만들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.